자, 계속해서 시사박 교재 현일중 2학년 138쪽 대아파트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문법파트 갔다 왔기 때문에 대아파트 뭐 배웠는지 하면 Do you know how to 동사 원형 배웠습니다. 너는 뭐뭐 하는 방법 알고 있니? 바꿔 쓸수 있는 표현에는 Can you ride a longboard 있었죠. Can you 동사 원형 Can you ride a long 롱보드 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how to make는 how you can make라든지, how you should make라든지, 이런 걸로 can이나 should 뒤에 동사 원형. Do you know how you should make healthy juice?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도 Are you good at playing the violin이라든지 Are you good at making healthy juice라든지 Are you good at riding a longboard라든지 Are you good at 뒤에는 동명사 오는 거. Okay. Are you good at 전치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 뭐뭐 하는 거 잘하니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표현하기에서는 뭐, what do you enjoy doing? 배웠습니다. enjoy가 동명사 목적어 가지니까, what do you enjoy doing? I enjoy riding my longboard. What do you like? like, 이 자리에 like를 썼을 경우에는 to do doing 다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쭉 했습니다. 이외에도, what is your favorite, free time activity라든지, what is your favorite free time activity? What's your favorite things to do?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do? 라든지, What are your favorite things to do?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 묻고 답하기. 포이와 거울의 대화입니다. 먼저 형광펜 칠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이가 말합니다. I want to eat something healthy. 나는 뭔가 건강에 좋은 거 먹고 싶어. Do you have any advice? 너는 가지고 있니? 어떤 충고해 줄 만한 것을? 여기에 형광펜 칠할 거 예상되죠? 그랬더니 거리 I often eat fresh salad. It makes me feel good. 그것은 나는 자주 먹는다. 신선한 샐러드를 그것은 나를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 준다. 여기 뭐 형광펜 칠할 거 보이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보이죠? Really? Do you know how to make it? 자, 너는 그거만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니? Yes, it's quite simple. 그래, 그거 꽤나 간단해. 자, 만드는 방법 묻고 방법 얘기해 주니까 먼저 자, 명령문 쭉 나옵니다. 먼저 명령문, 그 다음 명령문, 마지막 그런 다음 명령문, 마지막으로 명령문. 뭐 방법 얘기해 줄때 명령문이 사용되고 순서를 나타내는 이런 말들과 함께 사용해주고. 오케이, 먼저 cut 잘라라 many vegetables 많은 채소들을 into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로 형광펜 칠해야 될 부분 보이죠? Next 그런 다음 put them into a bowl 그것들을 어떤 사발같이 생긴 식기에다가 넣어라. Then, 그런 다음, pour some lemon juice on them. 약간의 레몬 주스를 그것들 위에다가 부어라. Finally, 마지막으로, mix everything together.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섞어라. That's it? 그게 다야? I should try it. 나 한번 꼭 해봐야만 되겠다.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형광펜. 요런 부분은 뭐 너무 쉽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 보이죠? I want to eat something healthy. 나는 뭔가 건강에 이로운 걸 먹고 싶어. Do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Any advice? Okay, advice. 셀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게 동사형도 살펴보겠죠. 이게 동사형 알고 있죠. I often eat. 난 자주 먹는다. 어순. 여기도 어순, 여기도 어순. I often eat fresh salad. 난 자주 신선한 샐러드를 먹는다. It makes me feel good. 그것은 내가 기분 좋게 만들도록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부분. 네. 이에 대한 얘기,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식. It makes me feel good. It makes me feel good. Really? Do you know how to make it? 방법 묻기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니? 뭐, 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how to make it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리고 do you know how to make it? 이것도 바꿔 쓸수 있는 방법. Yes, it's quite simple. 그래, 그것은 꽤나 단순해, 간단해. It에 대한 얘기, quite에 대한 얘기, 뭐 simple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반대말, simple의 반대말이 뭐겠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문이 잘라라, 넣어라, 부어라, 섞어라. 그래, 총몇 단계로 만드냐? 하나, 둘, 셋. 네 단계만 거치면 프레쉬 샐러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뭔가 방법을 알려줄 때 순서를 나타내는 말 먼저, 그 다음,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말과 함께 쓰인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거가 보이죠. 여기에 cut many vegetables into small pieces 수거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put them 뭐 them이 뭐 대신 원냐, 그 다음에 여기도 수거가 보이죠. 뭐뭐를 뭐뭐 속에 집어넣다라는 수거. 뭐, 댄의 여러 가지 뜻 중에 뭐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뭔가. 그다음에 pour some lemon juice on them. 댐이 뭐 대신 왔는지. 그다음에 뭐 뭐뭐 위에다가 뭐뭐를 붓다라는 표현. Finally, mix everything together.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섞어라. That's it. 그게 다야. I should try it. 이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게 뭔가? 나 그것을 한번 꼭 해봐야만 되겠다. 뭐 노력해야만 되겠다는 얘기인지, 시험 삼아 해보겠다는 얘기인지에 따라서 얘는 바꿔 쓸수 있는 게 정해지죠.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살펴볼 내용들. 뭐 꽤나 형용펜이 좀 많긴 하네요. 자, 방법 묻고 답하기가 있습니다. 자, 나는 먹고 싶어 하죠. 남자애는 먹고 싶어 합니다. 뭔가 건강에 좋은 뭔가를. 자, 여기 마침표 있고, 여기에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서부터 이 안에는 not이나 또는 내 안에 not 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말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도 없고, 마침표니까 그래서 여기에 some이 오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묻는 말이서 권유하는 의문문이 아니죠. 너는 어떤 충고 가지고 있냐라고 진짜 궁금해서 물으니까 이 자리에는 썸이 올 수가 없겠다. 맞습니까? 나는 뭔가 건강에 좋은 걸 먹고 싶은데 너는 뭐 충고해 줄 만한 걸 가지고 있니? 뭐 건강에 좋은 음식 권해 줄 만한 거 있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엔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적인 내용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anything이 아니고 something이고, 얘는 궁금해서 묻고 있으니까 some이 아니고 any다. 자, 그 다음에 something healthy의 뜻은 건강에 좋은 어떤 것이니까 이거 뭐주의? 어순주의 문법이죠. healthy something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 지금은 건강에 좋은 어떤 것을 먹고 싶다 했으니까 something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것 자리에다가 음식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라는 표현이었으면 I want to eat 정상적인 어순이죠. healthy food. 이게 일반적 어순이죠.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I want to eat healthy food. 이게 정상적인 어순인데, 이 food 명사 자리에 food가 아니고 뭔가란 뜻의 something이 왔으니까 위치가 something healthy는 어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의문문이니까 any가 쓰여야지 some이 쓰이면 안 된다는 설명 드렸고요. 자, advice는 명사로서 충고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동사 충고하다란 뜻이겠죠? 충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advise입니다. C가 아니고 S로 바꾸면 발음은 advise라고 발음하고 충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고란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여보세요? 뭐 띠링 소리가 왜 났지? 잠시만요.
자, 충고란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는 팁입니다. 팁. 근데 팁은 충고란 뜻인데는 셀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자, some이나 any 뒤에 셀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advice 대신에 쓸수 있는 건 뭐가 있다? tips가 있다. Do you have any tips? 충고해줄 만한 거 있니?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죠. 빈도부사의 위치, 일반 동사 up 또는 not이 들어갈 위치. 나는 먹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으면 I don't eat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두니까 I don't eat 할 자리에 빈도부사 often, sometimes 이런 녀석들 넣으면 되겠죠. 난 자주 먹는다. I often eat 무엇을? Fresh salad. 신선한 샐러드를. 자, it makes me feel good. 그것은 나를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자, 일단 it부터 하면 it은 뭐가 안, 뭐를 안 망가려 바짠 거냐? 바로 fresh salad죠. Fresh salad makes me feel good. 신선한 샐러드는 내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줘. 이고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하고 문법적으로 미리 살펴봤습니다.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라는 표현할 때 사역동사 뭐가 있었습니까? make, have, let.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도 있죠. 준사역동사 A가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 help. 이들의 문장 구조는 또 make, have, let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 help 같은 경우엔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 또는 or to 동사 원형. 그래서 help는 5-3에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make, have,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은 5-3에 사역 동사 B라 했습니다.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가 5-3들이었죠. 5-3들. 5-2는 make a 어떤 에서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5-1은 call AB 해서 A를 B라고 부른다는 뜻이고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였습니다. 목적격 보호가 이와 같이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 목적을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5-3의 A는 대표가 want A to do, tell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였고요.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Make have let은 지금처럼. 자, 그래서 이 feel의 형태가 중요한 겁니다. 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 To feel도 안 되고, feeling도 아니고, feels, felt 이런 거다안 되고 반드시 동사 원형, 동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fresh salad makes me feel good. So 자 오니까 오 형식들은 전부 다 so I feel. Good. 자, 이 문장 It makes me feel good 하고 똑같은 문장은 어떤 뜻이다? I feel good when I eat fresh salad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It makes me feel good. 왜 똑같은 뜻이냐? 그것은 나를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줘. 나는 기분이 좋아져. 내가 fresh salad를 먹을 때면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 형식들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주어와 동사처럼 재구성해도 되는 문장.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오 형식들을 계속 써. 그러니까 그래서 난 기분 좋아져. 그것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줘. 나는 기분이 좋아져. 같은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인 Do you know how to make it? 너는 뭐 it은 계속해서 fresh salad 대신 왔습니다. Do you know how to make fresh salad? 넌 신선한 샐러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방법 묻기고요. 자,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하게 바꿔 쓸수 있는 건 일단 can you make it이죠. Can you make it? 또 뭐가 있을까요? 이 can은 요청입니까? 허락입니까? 능력입니까? 추측입니까? 넌 그거 만들 능력이 있니? 능력 묻기죠. 그러니까 Can you help me? 할때 Can you랑은 다른 겁니다. Can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능력이니까 Are you able to make it? 같은 것들 Can you make it? Yes, I can. Are you able to make it? Yes, I am.
Do you know how to make it? Yes, I do. Yes, I know how to make it. 자, 그 다음에 how to make it은 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ow you should make it으로 바꿔 쓸수 있죠. How, 네가 어떻게 만들어야만 하는지를 알고 있니? How you should make it. Do you know how you should make it? 됐습니까? 또는 뭐 능력 묻는 거니까 should 대신에 can을 써도 되겠습니다. Do you know how you can make it? 그리고 how you should make it이나 how you can make it은 전부 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으로 아주 조만간 만나볼 예정이라 했습니다. Yes, I do. Do you know라고 물었으니까 여기 Yes, I do. Yes, I know. 그 다음에 It's quite simple. 자, it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It's quite simple. 문장 전체의 뜻이 그것은 꽤나 간단하다라는 뜻이니까 그것은 프레시 샐러드 만드는 방법은 꽤나 심플하다니까 it은 뭐 대신 왔다. How to make it is quite simple이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꽤나 간단하다. How to make it is quite simple.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샐러드 만드는 것은 샐러드 대신 온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it은 do you know how to make fresh salad? Yes. How to make fresh salad is quite simple. 이 it하고 이 it하고 이 it하고 가르치는 게 fresh salad와 관계는 있지만 얘들은 fresh salad, 얘도 fresh salad지만 얘는 fresh salad 만드는 방법이 꽤나 단순하다. 그래서 얘는 how to make fresh salad 대신 맞습니다. 자, quite의 뜻은 꽤란 뜻이고 스펠링을 quiet 조용한이란 뜻의 quiet하고 헷갈리지 말라 했죠. 그리고 quiet가 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pretty가 있었죠. pretty 하나 더 가르쳐 드렸습니다. fairly. Fairly, fairly simple. It's fairly simple. 뭐 기본적으로 so나 very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들입니다. 전부 다 simple을 강조하기 위해서. It's very simple. It's quite simple. It's pretty simple. It's fairly simple. It's so simple. 매우 간단하다. 꽤나 간단하다. 그 다음 simple, 쉬운, 단순한이란 뜻이니까 같은 의미로써 easy로 바꿔 쓸수 있고 그렇다면 hard나 difficult랑 반대말이겠죠. It's not hard. It's quite simple. It's not difficult. It's quite simple. 자, 단순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채소 자르고요. 어떻게 작은 조각으로 A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다라는 수거, cut A into pieces인데, 여기에다가 작은 조각이니까, small이라는 단어도 넣습니다. cut. 제일 먼저 할 일은 채소를, 다양한 채소를 작은 조각조각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가장 먼저 잘라라. what, 무엇을, many vegetables를. how, 어떻게, into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로. Cut A into pieces인데, small 넣는 거. 작은 조각으로 A를 자르다 할 때, cut A into pieces고요. Next, 그 다음 할 일을 put them. them은 the small pieces of vegetables죠. them은 채소의 작은 조각들이니까 the small pieces 복수형이죠. of vegetables. 그래서 작은 조각의 채소들을 넣어라. put A into니까 이번엔 into 여기도 into 반복되는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빈칸 시험 주의해 주고요. 사발 속에다가 깊은 속이 깊은 사발에다가 조각들을 집어넣어라. then은 그런 다음이란 뜻이니까 여기서 바꿔 쓸수 있는 건 after dash죠. 그리고 또 that은 또뭐 되셨냐? After cutting many vegetable, 참 미안. After putting them into a bowl 대신 왔죠. After putting them into a bowl, 그것들을
사발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pour 부어라. 부으라 했으니까 여기 액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액체를 뭐뭐 위에다가 퍼붓다란 뜻으로 pour A 이번에는 on B죠. 여기는 into, 여기도 into였는데 여기는 on입니다. pour 그런 다음 pour 부어라 some lemon juice를 약간의 레몬 주스를 어디다가 on the small pieces of 댐은 계속해서 같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채소 조각들 위에다가 레몬 주스를 부어라. pour some lemon juice on the small pieces of vegetables. 자, finally 바꿔 쓸수 있는 건 last겠죠. 그래서 어떤 순서 단계를 설명할 때 finally나 last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마지막 단계라는 게 나오는 거고. 오케이, 마지막 단계는 샐러드니까 섞는 거겠죠. Mix everything, 모든 것들을 섞어라 한꺼번에. That's it, 그게 다야? 오케이, 그게 다야? That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Okay, cutting many vegetables into small pieces, putting them into a bowl, pouring some lemon juice on them, mixing everything together, is it? 그게 다야? 자, I should try it. 자, 해석해보면, 내가 그것을 한번, 그것을 노력해야만 하겠답니까? 아니면 시험 삼아 만들어 봐야 되겠답니까? 자, 시험 삼아 해보다니까, 이 it은 to do가 아니라 뭐의 형태로 뭔가 doing의 형태였던 녀석을 안 만들어봤자, 내가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그것을 풀어서 생각하면 뭐 하는 것? 샐러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I should try making salad겠죠. 그래서 it은 making salad 대신 왔습니다. I should try making salad. 내가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시험 삼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심플하니까 참 간단하구나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속도가 빠르다면 중간중간 일시 정지하면서 필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와 걸이 대화인데, 먼저 남자아이는 뭔가 건강에 좋은 걸 먹고 싶다는 말로 운을 띄웁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애한테 뭐 충고해 줄 만한 것이 있는지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자애는 신선한 샐러드를 자주 먹는데 신선한 샐러드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아이는 만드는 방법을 이과의 주요 표현이니까 한 번쯤은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쉬 샐러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고, 알고 있다 그러고 꽤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쉽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채소 자르겠죠. 어찌 잘라야 됩니까? 어찌 작은 조각으로. 그런 다음에 사발에다 넣고요. 그런 다음에 주스를 그 위에다가 채소 잘게 썬 채소 위에 붓고요. 그 다음에 섞으면 땡입니다. 됐습니까? 자, 넥스트는 한번 나오고, 총가 1, 2, 3, 4단계면 끝나는 거네요. 4가지, 4단계면 끝나요. 이렇게 섞으라 했고, 그게 다냐? 한번 시험 삼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니까,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남자아이는 이렇게 뭐 집에 채소가 없던 채소 사고, 집에 뭐 레몬주스 없으면 레몬주스 사고, 집에 뭐 볼은 있겠지 설마. 볼 있으니까 칼 있겠죠. 칼하고 볼 정도, 나이프와 볼은 있을 테니까 뭐 베지터블스와 레몬 주스 준비해서 프레시 샐러드를 한번 시험 삼아 만들어 보는 행위를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쭉 정리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Listen and speak 1입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애는 누굽니까? 남자아이가 먼저 얘기입니다. 남자아이가 무슨 얘기냐? 나는 원한다. 뭘 원합니까? 먹는 걸 원하죠. 뭘 먹는 거? 건강에 좋은 뭔가를 먹는 걸 원한다. 그러고 나서, 너는 갖고 있냐? 어떤 충고해 줄 만한 것을. 준비됐죠?
그래서 나는 원해. I want to eat. 난 먹고 싶어. I want to eat. 무엇을? 자, 어순주의. Something healthy. I want to eat something healthy.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충고해 줄 만한 어떤 것을? 진짜 궁금해서 물으니까 some 말고 any. 그 다음에 any, books, money 중에서 any, money처럼 셀수 없는 명사 any advice. 근데 tips라 했습니다. tip은 셀수 똑같은 뜻인데 셀수 있는 명사 취급하기 때문에 do you have any tips? Do you have any advice? 그 다음에 동사형은 여기 C를 S로 쓴 충고하다, advise.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애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케이, 너는 갖고 있냐? 라고 했으니까 내가 자주 먹는다 그러죠. 내가 자주 먹는다. 무엇을? 신선한 채소, 아, 신선한 샐러드를. 그런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 그것이 만든다. 누구를? 나를. 뭐하도록? 기분 좋게 느끼도록. 이과의 주요 문법이었죠?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나는 자주 먹어. 빈도 부사 often 집어넣어서 I often eat. 무엇을? Fresh salad. 그 다음에 fresh salad 안만 길어봤자 해서 fresh salad makes me. 그 다음에 형태주의. 내가 하는 행동은 사역동사 썼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feel good. I often eat fresh salad. It makes me feel good. 됐죠? 오케이. 볼륨 너무 높은데.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이제 반응을 차리죠. 남자애가 정말이니? 그런 다음에 너는 알고 있니?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거 만드는 방법을.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말이니? Really? Do you know how to make it? Can you make it? Are you able to make it? Are you able to make a fresh salad? Do you know how you can make it? How you should make it? 방법 묻기. 자,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대답합니다. 여자애가 뭘 하면서 대답하냐? 그래, 한 다음에 그것은 꽤나 단순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단순하다 했으니까 먼저 뭘 하고, 먼저 잘라야 되겠죠? 잘라라. 뭘 자릅니까? 채소를. 야, 많은 다양한 채소를 자르죠. 어떻게 자릅니까? 어떻게? 작은 조각들로. 그런 다음, 자, 잘랐으니까 이제 넣어야죠. 넣어라. 무엇을? 그것들을 어디다가? 사발 안에다가. 그런 다음 이제 부어야 되겠죠. 부어라. 무엇을 붓습니까? 약간의 레몬주스를. 어디에? 그것들 위에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섞죠. 뭘 섞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섞습니까? 한꺼번에 섞죠. 함께 섞죠.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꽤 간단해. 오케이. Yes, I know how to make it. Yes, 한 다음에 it's quite simple. 됐습니까? Yes, making salad is quite simple. How to make salad is quite simple. Pretty simple, very simple, so simple, very simple. First, 잘라야죠. Cut what? Many vegetables. How? 전치사. Into small pieces. Yes, it's quite simple. First, cut many vegetables into small pieces. 자, 뭐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른 것들을 사발 안에 넣으라고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Next. 넣어라. 붓는 거 아니고 넣는 거니까. P로 시작하는 Put이죠. Put them. Put them where? 뭐뭐 속에니까 이번에 전치사 뭐다? Into라 했죠. Into a bowl. 그런 다음 then after putting them into a bowl after that 부어라 pour 뭘 부을까? Some lemon juice where 어디에다가 on the vegetables on the small pieces of vegetables.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한꺼번에 섞으라고 하겠죠. Finally, last, mix everything together.
한꺼번에 섞어줘라.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자아이의 반응이 나올 차례죠. 남자아이가 그게 다야. 나는 한번 시험 삼아 해봐야만 되겠다. 그것을 한번 해봐야만 되겠다. 근데 좀 오케이, okay, that's it. 그게 다야? That's it. I should try it. 뭐듯이 왔다. 이게 노력하다, 애쓰다가 아니고 시험 삼아 해보다니까. I should try making fresh salad.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설명 안한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케이. 뭐 레스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레스틀리가 아니고 레스트를 더 많이 씁니다. 자, conversation B는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루지 말고 하세요. 미루면 너무 많아집니다. 다 못하고요.